오후장에는 과연 어떻게 시장이 전망될지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웰리츠 투자연구소의 하채기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하채기 대표입니다. 네, 네, 오늘 오후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? 뭐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의 흐름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좀 하지 않겠느냐.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좀 시가를 낮게 나오면서 출발했지만 중후반 가면서 좋은 흐름으로 좀 마감을 했죠. 뭐 국내 시장도 시가 대비해서 살짝 좀 밀렸지만은 중후반 가면서부터는 좀 좋은 흐름으로 좀 가지 않겠나 하고 수급 쪽에서도 좀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에 좀 변화가 좀 생긴 그런 부분이 있죠. 매도세가 좀 약해지는 그런 흐름. 그래서 수급 쪽에서도 좀 좋은 흐름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오늘 시장 분석해 주셨는데 혹시 좀 더 유력하게 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게 좀 원자력 관련된 종목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. 뭐 국내 정부의 정책적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보통 이제 이런 정책주 같은 경우는 임기 초반에는 어떤 변화가 좀 생기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제 임기 한 2년 차, 3년 차 가면은 그때부터가 이제 각 정부들의 정책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지금 정부 측에서도 지금 이집트 원전에 대한 그런 수주가 좀 임박한다. 그래서 13년 만에 뭐 낭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 수출 쪽으로 이런 쪽으로 좀 관련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엘다바 원전 같은 경우는 약 한 300억 달러 정도의 대형 프로젝트거든요.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, 이집트에 이어서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도 또 원전 수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11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이 있는데, 여기에서 양국 간의 원전 협력에 대한 그런 의제가 좀 논의가 될 것으로 좀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소중함을 느끼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는 유럽 쪽에서도 이 원자력에 대한 EU 쪽에서 택소노미에 좀 포함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 같은 경우는 한전 KPS를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드립니다. 물론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 주가도 상당히 좀 움직임이 없습니다. 그리고 한전 KPS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조금 소폭 상승세가 나왔지 큰 상승세가 나오지 않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이제 2년 차, 3년 차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전력공사 계열의 발전 설비 정비 전문 업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화력이라든가 원자력, 그다음에 양수, 뭐 송변전, 그다음에 대외 해외 쪽 관련된 기술 개발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. 뭐 고객사로는 한국전력공사, 뭐 한수, 그다음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좀 있겠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이슈가 나왔죠. SK와 SK이노베이션이 SMR이죠. 소형 모듈 원자력 쪽 관련해가지고 자 빌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에다가 3천억 정도 지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기존에 있는 원전으로 가면 것보다는 이 소형 모듈 원전으로 가게 되면은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 핵 폐기물 관련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주가를 좀 보면은 단기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눌림목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4만 원 이하로 들어온다면은 우리가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는 중단기적으로 6만 원 잡고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이렇게 오후 시장과 전망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. 웰리츠 투자연구소 하태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